46번 원소는 팔라듐입니다. 팔라듐은 1803년에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하이드 월러스턴에 의해 발견된 희귀한 실버 화이트 금속입니다. 팔라듐은 주기유표의 10번 그룹에 속하며 플라티넘 그룹 금속으로 분류됩니다. 팔라듐의 원자 번호는 46이며 그것의 원자량은 106.42입니다. 이 원소는 높은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을 가지며 또한 특히 산화할 때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보입니다. 팔라듐은 또한 특히 높은 흡착 능력을 가지고 있어 수소와 같은 가스를 흡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팔라듐은 그 특성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용도 중 하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촉매 변환기입니다. 팔라듐은 이러한 장치에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물과 일산화탄소로 변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팔라듐은 연료전지에서 전극 재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전자산업에서의 사용입니다. 팔라듐은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피시터에서 전극 재료로 사용되며 이러한 커피시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됩니다. 팔라듐은 또한 보석 및 치과산업에서도 사용됩니다. 팔라듐 합금은 그들의 내구성, 부식저항성 및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보석 제작에 이상적입니다. 치과산업에서는 팔라듐이 치과 보철물 제작에 사용됩니다. 팔라듐은 또한 화학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라듐 촉매는 다양한 화학반응, 특히 수소화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약물, 폴리머,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팔라듐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팔라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채굴됩니다. 이로 인해 팔라듐 가격은 종종 변동하며 특히 공급 부족이나 수요 증가 시에는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팔라듐은 그 특성과 다양한 용도로 인해 매우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러나 그 제한적인 공급과 높은 가격은 팔라듐 대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팔라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공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